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배당주 투자의 저자이신 피트왕 선생님을 모시고 시장에 대해서 우리 재미있는 이야기를 좀 나눠보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피트왕 선생님은 뭐 작가로도 유명하시지만 배당주 투자를 통해서 실전 성과도 크게 올리신 투자자로 유명한데 화면에 안 나오는 이유는 네. 네, 얼굴을 이렇게 노출하시는 걸 싫어하셔서 네, 죄송합니다. 저는 뭐 워낙 많이 얼굴을 노출했기 때문에 이제 유튜브 방송에서 제 얼굴을 이제 조금씩 가끔씩은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피탕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피터왕입니다. 네, 옆에 홍 박사님 옆에서 이렇게 구석에서 반갑습니다. 네, 화면에서 안 나오게 열심히 이렇게 잘 보고 있습니다. 네. 피튼 쌤하고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시장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시장의 최근 시장의 흐름을 살펴보면 저는 참두 가지 특성을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첫 번째, 국민연금이 정말 무서운 곳이다. 열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국민연금은 정말 무서운 곳이다. 그리고 두 번째, 트럼프 리스크는 끝이 없다. 그럼 먼저 첫 번째 국민연금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네, 이제 제가 거기 예전에 몸을 담고 있었고. 또 택티컬 애셋 얼로케이션, 전술적 자산 배분이라는 것을 제가 담당을 하는 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술적 자산 배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 피튼 선생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전체 자산의 50%는 채권, 국민연금 옛날 자산 포트폴리오입니다. 다 공개된 거니까 뭐 이야기해도 상관없습니다. 전체 자산 포트폴리오의 한 50%는 국내 채권, 그리고 전체 포트폴리오의 20%는 국내 주식. 그래서 이제 전체 70% 정도를 국내 퍼블릭 마켓, 다시 말해서 시장에서 자유롭게 주식이 거래될 수 있는 곳에다가, 주식 채권이 거래되는 곳에다가 투자를 합니다. 나머지 30% 중에서 5에서 10%는 국내 부동산, 국내 대체. 나머지 이제 한 20에서 25%를 해외 투자를 하는데, 해외 채권은 한4% 정도 투자하고, 그리고 15%, 16% 정도를 미국 주식. 나머지 5에서 10%,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내 대체 투자가 미진하니까 나머지 5에서 10%를 해외 대체 투자를 하는 식의 포트폴리오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전체적인 포트폴리오를 보면 70% 정도를 국내 주식 채권, 나머지 30%를 대체 자산 혹은 해외 자산에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갑자기 우리나라 국내 자산 수익률이 형편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 투자에서 70%를 투자하기로 내가 결정을 했었는데 65%가 됐네요. 그러면 나머지 해외 자산과 대체가 35%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거 그냥 내버려 둬야 됩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우리가 장기 자산 배분을 함에 있어서 분명히 7대 3으로 나눠놨는데 국내 주식 채권 7, 해외랑 대체를 3으로 나눠놨는데 이거 옛날 포트폴리오입니다. 지금 포트폴리오 아닙니다. 지금 아직 알수 없어요. 제가 나온 지 오래됐습니다. 근데 이제 예전 이야기입니다. 7대 3으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게 65대 35가 됐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그때 일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 국내 자산 5를 삽니다. 그리고 해외 자산 5를 매도합니다. 이걸 저희들은 뭐라고 하냐면 리밸런싱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있었던 한국 주식에 대한 국민연금의 매수는 어떤 차원에서 파악해야 되느냐? 저는 리밸런싱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지난해 주식시장의 폭락 사태, 올해의 주식시장이 한때 1900선, 코스피 1900선이 무너지는 약세 흐름들을 보이게 되니까 당연히 전체 자산 내에서 차지하게 되는 국내 주식 혹은 채권, 전체 국내 자산의 비중이 현격하게 줄어들어서 트리거를 뭔가를 건드린 거죠. 몇 퍼센트 이상이면 사라 라는 룰이 있겠죠. 그 룰을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가지고 있을 겁니다. 아마 제 후임들이 가지고 있겠죠. 바뀌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얼마다 말을 못하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어떤 큰 조정이 나타나서 어떤 자산의 가격이 너무 빠져 목표했던 자산 배분의 비중을 하회하게 될 때는 무조건 그냥 기계적으로 사게 되는 겁니다. 매일 얼마씩 사라라고 아마 주문이 나오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조정 과정들은 대략 한달 가까이 또는 몇 달이 가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2011년 7월에 있었던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사태 때 이후에 연기금의 순매수 내역을 살펴보면 조 단위 매수가 연말까지 이어지는 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종합주가 지수 1500에서 그때 1500 갔거든요. 1500에서 국민연금이 저가 매수를 해서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주식 수익률을 올리는 걸 보신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국민연금의 주식 시장에 대한 매매 참가를 국민연금이 주가를 받치기 위해서 샀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리밸런싱이 뭔지를 조금 한번더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결국 리밸런싱이란 목표 자산 배분 비율이 있었을 때이 배분 비율이 이렇게 괴리가 생겼을 때
이것을 많이 오른 자산을 팔고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많이 오른 자산을 팔고 적게 오르거나 혹은 많이 빠진 자산을 저가 매수하는 전략입니다. 이런 자산 배분 전략 속에서의 리밸런싱 문제들이 이번 시장에서 가장 강한 바닥을 만든 요인 또는 뭐 저가 매수를 통해 시장의 모멘텀을 준 요인이 아니었나 생각되고요. 트럼프 이야기는 뭐 우리가 지금 이야기해봐야 네. 답도 없으니까 오늘은 패스 네.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연기금 매수해서 지수가 막 많이 반등하는 거긴 한데요. 그래서 시장 지켜보면 그러니까 8월 중순까지만 해도 시장이 뭐 당장이라도 불경기 들어가도 이상하지 않을 것처럼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좀 2000 다시 넘어오니까 이제 또 한번 가져가 오는 거 아니냐라는 이렇게 너무 이렇게 온탕과 냉탕이 너무 이렇게 그 뭐죠? 샤워실의 바보라 그러나요? 그때 정부를 깔 때 쓰는 표현 아니에요? 근데 주식도 그렇죠 뭐. 네. 그러니까 주식 참가자들이나 주식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시는 투자 심리 쪽이 너무 샤워실의 바보처럼 온탕과 냉탕이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깝이 들긴 한데요. 뭐 일단 뭐 그런 잡담은 보다는 이제 질문이 이제 좀 있는데 제가 이제 홍 박사님이 오늘 녹음한다니까 누가 이 질문을 꼭 해달라 그러고 저도 이제 되게 궁금했던 질문인데. 이게 또 좀 이게 질문을 받아오셨어요? 보시면 이제 제가 책을 쓸 때도 그랬고요. 마찬가지긴 한데 아마 금융상에서 약간 글로벌 금융상에서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안전자산 선호가 나타나거나 뭐 기타 그런 현상이 나타났을 때는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게 정크본드 스프레드가 쭉 올라가는 상황이거든요. 요새 최근에 뭐 급락 중입니다. 네. 그래서 홍 박사님 그 환율의 미래 책을 쓰신 그때 타이밍만 하더라도 환율이 급등을 할 때 네, 요 책입니다. 그때도 환율이 이제 중국 이슈랑 겹치면서 환율이 급등할 때도 뭐 정크본드 스프레드가 제 기억에 한 3% 후반이나 4%대까지 크게 올라갔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이번에는 우리나라가 지금 이러는데도 되게 잠잠하거든요. 작년 말에 잠깐 반짝하고는 잠잠해요. 그래서 패턴이 약간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현재 상황을 물론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홍 박사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가? 이게 되게 궁금합니다. 네, 자금 흐름이 개도국에서 선진국 가는 중인 거예요. 안타깝습니다. 즉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정리해보자면 글로벌 안전자산 선호는 별로 보이지 않아요. 글로벌 안전자산 선호 다시 말해서 국채나 금과 같은 자산에 올인 이렇게 분위기를 보기는 어렵습니다. 분명히 그 자산들이 선호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크본드, 투기 등급 채권이라 그러죠. 더블비 이하 채권들인데요. 이런 더블비 이하의 신용 등급을 가지고 있는 채권을 다 팔고 정부나 현금이나 채권으로 갈래? 라고 움직이는 이런 흐름이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투자자들의 자산 배분에 있어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를 또 아까 연금 이야기를 하자면 해외 주식을 15% 정도 투자를 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보다 훨씬 높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냥 예전 이야기입니다. 15%를 투자했을 때 국민연금이 예를 들어서 1%를 이머징 마켓에 투자하고 14%를 선진국 시장에 투자하는 포트폴리오를 짜고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대체로 그렇게 하고 있죠. 전 세계 주식시장 시가총액에서 신흥국 자산은 10%가 안 됩니다. 그럼 참고로 전 세계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58%에서 55%는 미국이 차지하고 있죠. 결국 선진국 펀드는 미국 펀드. 자, 이제 이와 같은 시장의 판을 이해하십시오. 자, 그런 상황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크레딧 스프레드, 정크본드 스프레드는 급격히 떨어지지 않는데 왜 미국만 독재하냐? 예, 달러 강세가 출현한 거죠. 무슨 말이냐? 신흥국 자산에 투자를 해봐야 별로 이게 도움이 안 되니까 지금 수익률이 안 좋으니까 왜? 국제 유가도 뭐 별로 못 오르고 커피, 콩 가격 봐도 형편없고 원면이나 더 나가서 구리 같은 가격들을 봐도 상품 통화들, 신흥국 통화들은 별로 앞으로 매력이 없으니까 이 돈을 들고 선진국 가자. 다시 말해서 이머징에서 선진국으로 이동이 활발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달러의 강세가 출현하는데 그 달러의 강세의 내역을 살펴보면 신흥국 통화의 약세가 달러의 강세를 더욱더 자극하는 면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즉 유로화 약세뿐만 아니라 최근에 유로화 약세였으니까 유로화 약세뿐만 아니라 터키 리라라든가 러시아 루블이라든가 또는 물론 한국 원 같은 우리도 아직은 MSCI에서 신흥국이니까 아무튼 이런 신흥국 통화들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며 돈이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 이동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라면
우리나라 시장이 아무리 매력적이고 더 나아가서 정코본드 스프레드가 감소하는 등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약화되어 있는 시기라고 하더라도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 수급이 순조롭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참고로 우리나라 시장이 왜 이렇게 어려운가를 조금 더 이야기하자면 올해 외국인 순매수를 살펴보면 외국인 계속 사고 있어요. 그런데도 주가는 빠졌다. 뭡니까? 두 가지겠죠. 그죠? 첫 번째 외국인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안 사는 거다. 이건 아마 가격을 대놓고 국민연금이 샀던 것처럼 이 가격 이하로 나오는 건 제가 살게요 하면서 사는, 그러니까 떨어지는 걸 잡겠다 정도의, 사면서 올리는 게 아니라 떨어지는 걸 잡겠다 정도의 보수적인 매매가 있었지 않겠나라는 거고, 두 번째가 이제 더 크게 보는데, 안타깝게도 바이오를 중심으로 했던 2018년에 우리나라의 주도주들이 무너지고, 뭐 무너진 이유는 설명 안 해도 아실 거고요. 어려움을 보이는 가운데 신용잔고 오실레이터가 급격히 떨어질 정도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빚을 갚기 위해서 내다 팔아야 되는 반대 매매, 이른바 마진 콜이라는 게 시장에 출현하면서 주가 빠진 것이 가장 크지 않냐. 결국 지금 우리 시장의 어떤 주가 하락의 원인은 결국 수출이 잘 안 돼서 거시경제 환경이 안 좋은 건 작년부터 일이니까 논외로 본다면, 올해 시장에서의 급등락은 결국 바이오 문제로 시가총액이 한때 30% 가까이 갔던 이 거대한 섹터가, 특히 작년 초에 있었던 코스피 200 지수 변경 이슈 등에서 상당히 많은 패시브 펀드가 바이오를 샀을 텐데, 이 과정에서 시장이 그때 안타깝게도 참 운이 없게도 고점을 치고 시장이 계속 빠지는 과정에서 펀드 환매도 나왔을 것이고, 그러니까 패시브 펀드에서 환매가 나왔겠죠. 더 나아가서 이들 일부 섹터의 기업들의 좀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고 여기에 신용 만기가 돌아오는데 주가는 이미 손실을 봤기 때문에 결국 반대 매매들이 나오는 게 겹쳐져 트리플 B등급 또는 더블 B등급의 미국 회사채 가산금리도 떨어지고 국민연금도 사주고 더 나가서 외국인도 사주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지리멸렬한 그런 흐름이 나온 것은 이번에는 국내 섹터, 국내 문제로 좀 봐야 되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이해한 바를 정리하면, 원래는 정크본드 스프레드를 보면 위험자산이냐 안전자산이냐의 플레이를 생각할 수 있는데, 최근에 작년 올해 일어나는 일은 달러 자산이냐 빗달러 자산이냐로 구분되는 성향으로 흐름이 좀 우세했던 것 같다. 국내적으로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수급적으로 이렇게 반대 매매되면서 또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다. 그 두 가지가 지금 상황을 정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죠. 조금 더 뒤에 이제 참고 그림을 하나 넣을 텐데요. 그 MSCI 신흥국 지수랑 MSCI 전체 지수의 성과를 살펴보시면 우리만, 한국만 성과가 지난 10년간 박스권이잖아요. 네. 한국이 2011년 이후 박스권인데 다른 모든 신흥국도 똑같습니다. 뭘 뜻하냐? 2011년에서 13년 사이에 국제 유가가 고점을 치고 상품 가격 폭락했잖아요. 상품 가격 폭락한 다음부터 신흥국에서는 자금이 안타깝게도 유출이 나타나는 거고, 유출이 나타날 때 신흥국 시장에서 한국이 가장 비중이 높잖아요. 한국 관련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너무 좋은 기업이 싸게 거래되니까 적극적으로 사자는 글로벌 펀드들은 좀 유입될지 모르지만, MSCI 신흥국 지수에 연동되어 있는 패시브 펀드들은 한국 주식을 아무래도 비중을 좀 줄이는 주기 매도 쪽에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건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돈이 빠져나가는 중이기 때문에 성과 부진으로 인해서, 성과가 부진한 펀드에서는 돈이 빠져나가는 건 당연하니까, 그러니까 신흥국 펀드가 상대적으로 성과가 되게 부진하니까 거기서 돈을 빼는 중에 그걸 보여주는 가장 좋은 지표가 달러 강세다. 신흥국에서 미국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뜻이니까. 이런 것들이 해외의 흐름인 거고요. 물론 여기에 무역 분쟁이 더 트리거 역할을 했다는 건 우리 다 알고 있으니까 넘어간다면, 결국 시장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바이오를 비롯한 일부 섹터에서서 좀 어려움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또 저희가 언제 펀더멘탈이 개선돼서 또 분위기가 좋아질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잘 모릅니다. 제가 뭐 바이오 섹터 애널도 아닌데 모르죠. 다만 이렇게 국내에 한정된 이슈들이 좀 영향이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 우리뿐만 아니라 글로벌 신흥국 시장이 다 부진했었다라는 전제를 갖고 놓고 본다면 시장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법이 어느 정도 나온다는 거죠. 바로 뭐냐면 그 아까 말씀드린 일부 섹터를 제외하고 함께 동반 폭락했거나 함께 패닉을 일으켰던 섹터들이 꽤 있잖아요. 그런 섹터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지금 좀 가져볼 필요가 있고, 더 나아가서 국민연금이나
저기 글로벌 펀드들이 계속 지금 저가 매수를 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은 뭘 사냐면 죄송합니다. 안타깝게도 대형주 사거든요. 왜냐하면 이 지분율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이거는 다음 기회에 우리 또 피트쌤이랑 한 번 더 하고요. 이런 지분율 문제들도 있어서 대형주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다라는 것도 좀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 이와 같이 달러의 강세가 계속 촉발되는 시기, 달러의 강세 흐름이 나타나는 시기에는 해외 자산에 대한 투자들은 항상 좀 고려해 두시는 게 우리나라 시장이 패닉에 빠져서 급락할 때 뭘 사고 싶은데 내가 이미 우리 국내 시장에 다 투자돼 있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내 것도 지금 빠지니까. 근데 반면 다른 나라 시장에 다변화돼 있다면 가격이 급등했던 달러 자산 펀드나 달러 자산 주식이나 채권을 매도한 다음 그걸 아까 이야기했던 저가 매수의 기회로 쓸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잡을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그 질문 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오래된 이슈긴 한데 지금 아까 답변 주신 거에 보면 이렇게 패시브 자금에 의해서 시장이 좀 압도당하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매체에서도 많이 언급되고 했는데 뭐 추가적으로 이게 왜 자꾸 일어나요? 아니면 앞으로 계속 네, 추세라 받아들여야 되나요? 네, 계속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패시브와 액티브 이야기를 하면 저도 이제 주변 사람과 토론하다 보면 이제 패시브는 덩어리를 보고 바스켓으로 움직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개별 종목에 대한 시장 적절한 시장 가격은 저처럼 액티브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이렇게 적절히 활동해줘야 시장이 이렇게 액티브와 패시브가 공존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요새는 패시브 액티브가 그 기능을 오히려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사실 냉정하게 생각하면 저처럼 액티브라는 사람한테 좀 불리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당분간 추세라 계속 간다고 보셔야 되나 아니면 왜냐하면 그런 기관이나 이런 쪽 오래 계셨기 때문에 몸담으셨기 때문에 혹시 트렌드나 이런 게 개인 투자자가 보지 못하는 걸 보시는 게 있으실 것 같아서 좀 힌트를 하나 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나만 하자면 자금을 집행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패시브는 비용이 적게 듭니다. 반대로 액티브 펀드는 그 운용 수수료들이 좀 높아요. 매니저한테 인센티브도 줘야 되고요. 운용을 잘하면. 물론 이제 못하면 뺐습니다. 자금을. 아무튼 뭐 그런 잔금과 채찍을 주면서 운용을 시키다 보니까 액티브 펀드가 패시브 펀드 이제 코스피 200이면 코스피 200 뭐 예를 들어서 KRX 300이면 300 같은 지수를 연동시켜서 그냥 어떤 개별 종목에 대한 베팅 없이 시장을 카피하는 전략이 패시브 펀드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패시브 펀드에 비해서 액티브 펀드는 당연히 종목을 고르는 품도 들고 펀드 매니저도 많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 이분들이 필요한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것도 많고 또 탐방 달라면 그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돈을 줘야 됩니다. 문제는 이제 액티브 펀드가 패시브 펀드를 그동안은 꽤 이겼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액티브 펀드 성과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제 이기기 힘든 시장이 출현한 거죠. 그러니까 좋게 이야기하면 시장이 대단히 효율적인 시장이 됐다라고도 볼 수 있고 이제 나쁘게 이야기하면 펀드 매니저들의 능력들이 약해졌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측면이 양쪽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효율적이라면 앞으로 이제 액티브 펀드 어려운 거고요. 두 번째 펀드 매니저들의 개별 역량이 어떠냐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안타까운 문제가 좀 있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 운영하고 계시는 액티브 펀드 매니저들이 굉장히 뛰어난 분들이 많은데 문제는 제가 알고 있던 제가 느끼기에 굉장히 뛰어났던 분들이 공모 펀드에서 벗어나서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펀드들을 벗어나서 사모펀드 시장으로 굉장히 많이 가있다. 사모펀드가 뭐냐면 100명 이하의 사람들한테 돈을 받아서 거액으로 투자하는 곳이잖아요. 이번에 뭐 문제가 된 거기도 그렇습니다만 이런 사모펀드 프라이빗한 쪽으로 운용을 하시는 분들이 높게 가는 이유는 거기 성과 보수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고 투자하신 투자자들이 많지 않다면 투자자들 응대하는데 시간을 안 뺐거든요. 뭐 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요인으로 인해서 많이들 사모펀드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모 액티브 펀드 아까 이야기했던 이런 적극적인 투자자들의 입지가 약해지고 있고요. 이 흐름이 지금 바뀌고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안타깝게도 아직은 안 보이는 것 같다. 그래서 점점 더 패시브 펀드에 대한 의존 특히 ETF 상장지수 펀드가 또 패시브 펀드를 위해서 아주 좋은 상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ETF로 지금 투자자들이 자금들이 많이 쏠리고 있다는 점들을 생각하면 한국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패시브 펀드 우위의 시장이 그러니까 우위라기보다는 패시브 펀드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시장 인덱스 펀드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시장으로 가게 되고 이거는 추세라고 생각하고 대비하시는 수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뭐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 질문 이제 초포괄적인 이야기를 하나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이 그나마 한숨 돌렸어. 이제 국내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제 한숨 겨우 돌린 상황이고 홍 박사님도 지금 현재 시장 긍정적으로 보고 금융 섹터 주식을 최근에 조정장에서 매수했다라고 이제 모 매체에서 밝히시기도 하셨는데 그래서 아, 그것만 산 건 아니었는데 왜 그것만 부각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 그것이 그 매체에서 부각이 됐었고요. 아무튼 그런 상황인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좀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고 좀 혼재돼 있고 뭐 정크 본드 스프레드와 뭐 달러 인덱스랑 기타 등등 여러 가지들이 있고 뭐 있긴 한데 지금 현재 좀 신경을 써야 되는 아니면 뭐 미국 같은 경우에 질문을 이제 다시 좀 더 좀 구체적으로 하자면 미국 같은 경우는 소비에 관련된 지표는 상당히 좋은 편인데 생산과 관련된 지표는 뭐 좀 안 좋아지려는 기미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쩌고저쩌고 하기도 하고요. MSCI 지표로는 뭐 중국이 바닥을 찍으니까 우리도 바닥을 찍을라나라는 뭐 이렇게 기대와 걱정이 막 뒤섞여 있어서 한숨은 돌렸는데 이제는 뭐 어떤 걸 신경 써서 봐야 되냐? 그러니까 뭐 저는 전망 같은 걸 여쭤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것들을 좀 신경 써서 지켜보는 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가장 좋을지에 대해서 구독자분들에게 팁을 하나 주시면 제일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저는 뭐 이코노미스트니까요. 경제 지표를 항상 쳐다보게 되는데 가장 좀 선두에서 많이 보셔야 될 것은 역시 장단기 금리 차다. 그래서 미국 10년 국고금리와 2년 국고금리의 차이가 0% 근처에서 변동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잠깐 마이너스 갔다 지금 플러스인데요. 이게 이제 지속적으로 마이너스를 가게 된다면 특히 과거 경우를 볼 때 세 달 이상 계속 마이너스다 이러면 좀 조심을 많이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었다. 즉 일시적인 마이너스는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지속적인 마이너스 국면으로 간다면 시장에 대한 비율을 바꿀 수도 있는 거고요. 두 번째가 이와 같은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벌어지는 경우는 대부분 장기 채권 금리의 급락으로 인해서 빚어지는데 장기 채권 금리가 그렇게 급락하는 경우들은 대부분 보면 뭐냐면 경기 지표가 안 좋을 때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최근 뭐 발표됐던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가 50을 깨고 내려간 것 이런 것들은 미국의 장단기 금리차 특히 장기 금리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명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이번 달은 잠깐 50미터로 내려갔지만 제 생각에 다음 달은 반등할 가능성도 꽤 있어 보이는 흐름이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장단기 금리차와 ISM 제조업 지수 이건 좀 마지막으로 소비자들의 심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소비자 신뢰지수와 미국 소매 판매 이 세 가지는 우리 국내에서는 뭐 당연히 잘 아시겠습니다만 수출과 신용잔고 오실레이터인 거고요. 아, 네. 감사합니다. 예, 해외에서는 이 세 가지 지표들을 저는 요새 계속 관찰하고 또 그거 관련된 논문들을 열심히 읽고 있는 중입니다. 깔끔하게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예. 이와 같이 우리 피터 선생님하고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참 고민할 거리들이 많은 이슈였죠. 패시브 펀드의 어떤 성장 또는 비중 확대 더 나아가서 액티브 펀드에 가입하신 분들은 왜 그렇게 돈 벌기 어려운가에 대한 문제들 뭐 이런 것들 더 나아가서 미국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지표 그리고 최근 연기금의 매수가 어떤 주가 받치기의 차원으로 해석하는 것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리밸런싱 자산 배분 전략 관련해서 이루어졌던 행동일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도 그런 전략을 왜 펼치는가에 대해서 그 왜 하느냐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고요. 뭐 당연히 김성일 작가가 쓴 마법의 돈 굴리기나 마법의 연금 굴리기에 이 리밸런싱 관련해서 되게 설명이 잘 돼 있으니까 다른 책이지만 오늘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김성일 작가 같은 분이 쓴 책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며 방송을 마칠까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특히 수고해 주신 피터 선생님한테 감사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